안녕하세요. 유튜버 연고맨입니다. 전투수학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스 허이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우스 허이츠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앞전에 있던 강의들도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먼저 듣고 와주세요. 이거는 6편입니다. S평면하고 Z평면. 제어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평면하고 Z평면은 복소수 평면입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예전에 했잖아요. 전투수학에서 A 플러스 BI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수부하고 허수부. 이 두 개로 좌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R이라고 한 게 리얼 넘버, 실수부. I am, imaginary number. 그래서 허수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E, I am.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실제 문제에서도 RE, I am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RE, I a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RE는 실수부, I am은 허수부입니다. 하나만 복습을 하자면은 라플라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라플라스. 만약에 FT를 라플라스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0부터 무한대에 E-ST를 어디에 곱해요? 뭐에 곱하죠? FT에 곱하고 D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라플라스를 하는 값. fs가 됐는데요. z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z변환은 xn 이거를 z변환해라. z변환해라. 이렇게 써볼게요. z변환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0부터 무한대 xn을 써주고 z-n승을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z변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Z변환은 어떤 시스템인지, 제어공학에서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그마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0부터 무한대, 이거는 단방향성, 한방향성, 한 방향이고요. 만약에 양방향,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가 무한대입니다. Z변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가 실수부고 허수부다. 실수부고 허수부다. 그리고 어디가 안정이냐가 중요해요. 어디가 안정이냐. 지금 S평면상에서는 여기가 안정이거든요. 이거는 허수부. 허수부를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허수부를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범위에 복소수가 있다면 안정이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Z평면상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은 Z평면에서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게요. 왼쪽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입니다. 왼쪽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여야만 안정입니다. 왼쪽 동그라미가 안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뭐죠?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안정. 불안정. S평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 불안정. 그리고 Z평면 바깥쪽에 있는 거는 불안정.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씨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 동그라미. 이게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인데 왼쪽은 S, 동그라미는 Z. 이렇게만 알아두고 가시죠. 여기가 안정이면은 여기는 불안정이에요. 원 안쪽이 안정이면은 여기는 불안정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을 임계 안정이라고 합니다. 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경계입니다. 임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에서 40대를 넘어갈 때 39살에서 40살이 되어야지만 딱 4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임계라고 합니다.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경계입니다. 30대에서 40대로 변할 때는 어디가 딱 중간이죠? 39살하고 40살 사이에요. 그거를 임계라고 합니다. 안정하고 불안정의 경계잖아요. 안정하고 불안정의 경계, 그걸 임계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임계 안정이라고 합니다. 임계 안정은 허수축이죠, 허수축. 세로축이 허수축이잖아요. 허수축입니다. 그리고 Z평면상에서는 안정하고 불안정의 경계는 임계 안정은 여기입니다. 원이죠, 원. 이것이 임계 안정입니다.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라우스 허위츠표에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1열의 부호가 변하면은 불안정이라고 했죠? 1열의 부호가 변하는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불안정. S평면 나왔네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왼쪽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정. 왼쪽은 S, 동그라미는 Z. 그래서 S평면에서 부호가 변하는 횟수, 부호가 변하는 횟수, 부호가 변하는 건, 1열의 부호가 변하는 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그러니까 불안정은 어디죠? S평면상에서는 오른쪽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왜냐면은 왼쪽이 안정이니까 오른쪽이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 답은 2번입니다.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횟수를 알 수 있는 것은 불안정의 개수,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개수인데요. 2번입니다. 우반면에 존재하면 이건 불안정이죠. 루드 훌비츠 표를 작성할 때 제1열의 부호 변하면은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왼쪽 동그라미. 그러면 안정인데, 그럼 불안정은 오른쪽 동그라미 밖. 불안정이죠? S평면 물어봤으니까 오른쪽이겠네요. 우반면. 답은 2번.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Z평면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원을 그려줍니다. 원을 그려주면은 원주상이 원 이렇게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이거는 임계죠. 임계. 임계 안정. 그러면은 이게 안정. 이게 불안정인데 이게 안정. 그러면은 원주상에 사상되는 것. 원주상에 사상되는 것. 여기 부분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안정하고 불안정의 경계. 안정하고 불안정의 경계. S평면상에서는 허수축이다.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왼쪽 동그라미 안정. 그러면은 오른쪽 동그라미 밖 불안정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가 안정, 여기가 안정, S, Z.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GS 문제 풀어볼게요. GS.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GS. 우리는 안정성을 판단할 때 특성방정식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GS에서 특성방정식은 분모가 0이 되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어야 된다. GS에서 특성방정식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분모를 0으로. 그래서 특성방정식. 우리는 왜 특성방정식을 해야 되죠? 안정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성방정식으로 안정성을 판단합니다. S 플러스 2,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이게 0이 되는 게 특성방정식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것. 특성방정식. 그러면은 이거를 분배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볼게요. S 세제곱, ES 제곱, ES 더하기 ES 제곱, 4S 플러스 4.
4는 0, S3제곱, S제곱끼리 묶어봅시다. 4S제곱, 2S4S, 6S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되죠. 3차가 안정. 그러면은 개수가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BC, AD. BC가 AD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BC 4 곱하기 6은 24. 1, 4, 4. 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정입니다. 답은 3번. 이 GS의 안정성을 판단하려면은 특성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특성방정식 뭐죠? 분모를 0으로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분배법칙 하면 되겠죠.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S 플러스 2, S 플러스 2. 똑같은 문제가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S3제곱, ES제곱, ES, ES제곱, 4S 플러스 4는 0. 다르게 풀어볼까요? 루수표를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1, 4, 6, 4가 되네요. 여기 있는 네모를 구해볼게요. 모래시계 4분의, 네모는 4분의 24 마이너스, 그러면은 4분의 20이니까 5죠? 그럼 여기 세모를 구하면요. 세모는 모래시계 세모는 5분의 20 마이너스 0이네요. 그러니까 4죠. 이거 모두 양수예요. 모두 양수면은 안정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3차는 BC, AD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3차가 아닌 모든 특성 방정식은 루수표를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GS가 있어요. GS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 이거로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긴 GS가 되어 있지만 잘 읽어보면은 단위 괴한 시스템의 전향 경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거는 전향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괴한 시스템의 전향 경로. 전향 경로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었죠? 여기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페루프 전달함수를 만들 때는 TS라는 페루프 전달함수가 있다면은 RS분의 CS라고 했어요.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에서 공식이 1-루프이드 전향 경로라고 했습니다. 전향 경로. 단위 계산 시스템,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 H가 1이에요. H가 1인 블록 선도를 단위 계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은, 단위 계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H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블록 선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1-루프이드 전향 경로를 하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1-루프이드 루프이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G가 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G가 됩니다. 마이너스 G. 그런 다음에 전향 경로 G.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전체 전달함수 1 플러스 G분의 G입니다.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요. 특성 방정식은 여기서 좀 어렵죠?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예요. 특성 방정식 1 플러스 G인데 여기서 G는 뭐냐? 전향 경로였죠? 전향 경로. 전향 경로. 전향 경로잖아요. 이거는 GS로 쓰여 있지만 전향 경로입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S는 무엇이냐? 1 더하기 K분의 이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GS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거는 앞에서 풀었던 전달함수가 아니죠. 단위 계한 제어 시스템의 전향 경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은 이 분모를 양변에 곱합시다. 그러면은 S,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3차네요. 모든 개수 A, B, C, D가 0보다 크면 되고 그런 다음에 B, C, A, D만 되죠. 이 조건에서 K가 0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 조건에서 4, 5, 20 A, D K는 20보다 작아요. K는 0보다 크고 K는 20보다 작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GS라서 아, 이거 전달함수구나 라고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전향경로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전향경로. 전향경로는 여기에 있는 게 전향경로죠. 그래서 분모를 구해준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걸 또 만들어준 다음에 특성 방정식 구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루수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루수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S3, S2, S1, S0 1, 5, 4, K네요. 그러면은 이 세모에 들어가는 거는 세모는 모래시계 5분의 20 마이너스 K 그리고 이 동그라미 한번 구해볼게요. 동그라미는 세모 분의 세모 곱하기 K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없어지니까 K가 되죠. K가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K 이거는 20 마이너스 K 분의 5입니다. 1열의 부호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K가 0보다 커야 되고 20-k 분의 5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냐? 이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의 5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k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k는 20보다 작고 k는 0보다 크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도 특성방정식이 3차니까 ABCD가 0보다 크다 BCAD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였던 거는 이게 전향경로 전달함수였다는 겁니다.